황토 흙에서 첨벙첨벙. 부드럽고 좀 절벅절벅해.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숲길을 사뿐사뿐 걸어보고 발을 담그고 파도 소리 들으며 걷는 바닷길. 느낌은 다 다르는데 일단 온몸이 느껴지는 건 바다가 최고고요. 그러면 마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걸어볼까요? 최근 서귀포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어? 그냥 흙바닥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걷고 있네요. 그것도 맨발로요. 비에 젖어 질퍽한데도 걷는 이유 들어볼까요? 불면증,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가지고 한 지금 오늘 두 번째 왔어요. 저녁 때는 사람 엄청 많이 와요. 무릎이 평지를 걷거나 이렇게 뛸 때 여기서 좀 사각사각 소리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걸어보니까 그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리가 일단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지였는데요.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에 황토를 깔고 여러 시설을 갖춰 모두를 위한 어싱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은 2127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황토광장이 170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좌측에 보입니다만 톱밥 촉감 체험장, 몽돌 마사지 체험장, 통나무 침팡, 세족시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침 또 어싱광장 중앙에는 하트 돌나루방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설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직접 흙길을 걸으며 지구와 접촉하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을 좀 더 골고루 그리고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발바닥에는 족소음신경이라는 경락의 기시열인 용천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혈자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근육도 30개, 40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에서 마구마구 뛰어노는 것, 그 자체로 너무 보기가 좋죠. 뛰어다니고 미끄러지고 춤추기, 가장 자연스러운 놀이가 아닐까 싶네요. 오감을 자극할 만한 어떤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발바닥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만져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즐겁고 좋은 기분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어싱의 효과를 알고 그 매력을 즐겨온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분들인가 보네요. 평소 신고 있던 구두와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나서는 기분은 뭐랄까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는 더희망 맨발 학교라고 제주도에 그 맨발 걷기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제주, 친환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벌써 6년째 열심히 걸으며 제주의 맨발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제주 곳곳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껴왔습니다. 3년 전에 당뇨 수치가 급성 당뇨화선 300 수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에서 110 정도로 아주 뭐 양호한 일반인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 시간만 걸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자는 것도 한 방에 가서 누면 딱 떨어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또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막 다운돼가 녹초가 돼서 걸을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날 우연히 한번 걷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8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간 반을 걸었는데도 그 피로가 싹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그 기운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운을 느낀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는 요즘 이곳에서도 맨발 걷기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5시면 바다로 가서 모든 걸 아침 걷기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아프신 분들 모레 저 사부로 찜질해가지고 신경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맨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파도 소리와 발끝에 닿는 모래와 물의 감촉이 몸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맨발 걷기 한 지 6년이 됐는데 4년째 될 때 제가 과학적으로 뭐가 좋으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이게 2019년도인데 제가 시력이 0.3, 0.3이었고 그 판정이 정상 비경계가 나왔어요. 걷기 4년째 될 때 2021년도 해봤더니 정상 B에서 정상 A가 됐어요. 그리고 시력이 0.3이었잖아요. 0.8, 0.7로 시력이 좋아졌어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져서 저는 맨발 걷기를 일상화하는데 저만 좋아질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 같이 좋아져서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민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로 건강합시다. 답답한 신발은 벗어놓고 스마트폰도 잠시 접어두고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싱싱해지겠죠? 여러분, 어싱하세요.